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희망찬 새해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성령의 날개를 달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며 국민이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국렬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시기와 중상불락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며 십자가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 굳건하게 붙들어주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 당회장 목사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신 복된 말씀 12강주리의 가득 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 한 해도 능력이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종님들과 세계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는 사역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장로회와 영화부의 일에까지 모든 기관들이 성령으로 하나되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묘케하는 신천지 이단색을 소멸시켜 주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헌신 봉사는 남녀 성계와 찬양으로 봉사는 찬양대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진 복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